네, 지금까지 드라마 속 명소와 드라마 촬영 현장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나리카와 아야님이 뽑은 K-드라마 베스트 3를 살펴보면서 많은 일본 팬들이 우리 K-드라마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K-드라마가 가진 특별한 매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야님의 베스트 드라마를 공개하기 전에 여기 모인 우리들 다 정말 드라마 팬으로서 각자 내 인생의 최고의 드라마 혹시 있으신가요? 최고의 드라마 하나만 뽑기 조금 아쉬운데 뽑아보자면 승현 선배님께서 출연하셨던 청춘시대를 제가 연습생 때 보고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내용도 학생 내용이라서 다들 친구들도 공감이 가고 한국말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경 씨는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뽑고 싶은데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당시에 제가 어떻게 보면 연기에 대한 것도 고민도 많고 힘들었을 때였는데 그 주인공인 지안이라는 캐릭터에 많이 공감을 하면서 많이 또 같이 치유받고 위로받았던 드라마라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미래소년 여러분들도 인생 드라마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피노키오라는 드라마 그 제가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 처음으로 본 한국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제가 살아보지 못했던 시절을 뭔가 살아보는 대신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뭐가 베스트라고 꼽을 수 없을 만큼 한국 드라마는 너무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나리카와 아야 씨께서 뽑은 K-드라마 베스트 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 소개해 주실까요? 아, 저도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들이 엄청 많아서 세 개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첫 번째로 뽑은 작품은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 일본에서 태양의 후예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저도 정말 재미있게 본 드라마인데 우리 아야님과 일본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 태양의 후예만의 매력 뭔가요? 일본은 그 군대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거의 없잖아요. 네,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었고요. 주인공들의 그 대화가 너무 좋았거든요. 뭐랄까요? 좀 새롭게 느끼실 것 같기는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의 연예인이고 남자고 청년이라면 한 번씩 2년간의 공백기가 또 생기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군대 소재 드라마가 많이 있지만 또 해외에서 봤을 때는 되게 흔하지 않아서 그런 신기하고 새로운 매력이 있었겠네요. 그러면 우리 아야 씨가 뽑은 태양의 후예 명장면 명대사 뭔가요? 그 1회 때 유시진이 상처를 입어서 그거를 치료하는 장면.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바쁘고 빡센 그런 일을 하는 들이 어떤 사랑을 펼치는 걸까? 라는 데 궁금증도 생기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또 한국에서 의사랑 군인의 직업은 이렇고 또 앞으로 어떻게 관계가 진행될지를 싹 보여주는 명대사였던 것 같아요. 또 명장면은 뭘까요? 5회 때 그 간무원이 그러니까 운전하고 탔던 차가 그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시진이 와서 그 구해내는데 그게 저는 차에서 구해낼 줄 알았더니 차 그대로 바다에 빠뜨리면서 구해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찍었나 싶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네. 멋있었죠. 네네. 많은 분들이 태양의 후예를 보고 또 군인에 대한 환상과 제복 입은 남자에 대한 로망이 커졌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태양의 후예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인형? 이상형? 당신의 이상형 뭐예요? 혈액형이 뭐예요? 맞아요. 당신의 이상형? 그때 저도 방송으로 보고 소리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 우리 아야 씨의 마음을 훔친 두 번째 K-드라마는 뭘까요? 응답하라 1988.
네, 여러분은 아마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아마 유치원 정도였으니까 그 시대를 아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그리워지는 느낌이 있었고 그 88년쯤에 해외여행, 한국에서는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라미란 배우님 연기하는 미란이가 일본으로 여행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가는 데가 일본이었다는 것도 되게 친근감이 있었고 그 시대성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1988년생입니다만 저는 그 시대를 즐겼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아직 뭐 이 세상에 세포로도 안 계셨을 텐데 어디 응답하라 1988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또 아무래도 이 서울 올림픽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해서 드라마 속에서 덕선이가 피켓걸로 되게 많이 열심히 또 이제 나서잖아요. 또 간접적으로 좀 경험해 본 씬이 아니었나 싶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이 응답하라 1988이 아무래도 가족 드라마잖아요. 가족끼리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야기가 메인이다 보니까 식사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아야 씨는 또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케이푸드 있으셨나요? 나왔던 것 중에는 라면. 그러니까 친구끼리 라면 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 드라마 보면 라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도 라면이랑 도시락 엄청 많이 먹잖아요. 한국에서는 라면 하면 약간 소울푸드 같은 느낌? 우리 집에 뭐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소울푸드인데 일본에서도 라면에 대한 감성이 그런 소울푸드 같은 느낌이 있나요? 일본은 약간 그 일본 라멘 있잖아요. 인스턴트가 아닌 라멘 뭔가 술 먹고 2차나 막 집에 가기 전에 먹거나 막 그런 식으로 먹기도 하고 요새는 그 기생충 때문에 영화 기생충 때문에 뭐였죠? 짜파구리가 유행했거든요. 살 수 있어요? 네,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지금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네. 드라마를 통해서 그 나라의 전통 음식, 뭐 문화, 정서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신기한데요. 저희 한국 드라마가 가진 힘을 참 저희가 한번 느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K-드라마의 열혈 팬 나리카와 아야 씨가 뽑은 최고의 K-드라마 뭔지 궁금한데요. 어떤 드라마인가요? 최고로 뽑은 거는 겹개비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거의 1회부터 계속 여러 번 나오는 바닷가에서 그 은탁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생일 케이크에 불을 끄면서 김신이 나타나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도 거기다 가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도깨비 촬영지로 내비게이션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하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도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메밀꽃 있는 그 장면, 그 첫눈 내리면서 그 은탁이랑 김신이 첫 뽀뽀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 면대사가 나오잖아요. 예, 너와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어딘가 찾아봤더니 그거는 제주도더라고요. 네. 제주도는 아직 거기는 못 가봤는데 다음에 가보고 싶은 네, 촬영지입니다. 아야 씨 정말 저보다도 K-드라마에 대한 애정이 정말 엄청나신데요. 저도 도깨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럼 그 빨간 목도리 패러디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한국에서도 각종 드라마나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했고 저도 드라마에서 도깨비 패러디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정말 최고의 드라마였는데 혹시 우리 미래소년의 시영 씨께서 네. 명대사 따라하기 네. 가능하실까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와! 최고의 동생.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K-드라마 작품들이 일본 팬 여러분들께 큰 사랑 받기를 바라고요. 오늘 최고의 K-드라마를 소개해주신 아야 씨 정말 감사합니다.